제가 공무원 직렬을 알아보던 중에 과목 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적고 야근도 없고 이제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렬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직장 생활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워라밸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대하고 이렇게 서비스직도 들어가고 또 공익적인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. 하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당직이었고 야근이었고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큰 장점이고, 또 그 지역 내에서 계속 발령이 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, 계리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2018년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때 당시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년까지 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었고, 나이 제한이 없었다라는 점도 계리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 우체국에 가서 일을 안 한 상태라서 잘은 모르겠지만, 우체국 업무가 이제 우편과 금융으로 나뉘고 그러면서 공익과 사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직업이에요. 그래서 이제 다른 타 공무원과는 좀 다르고, 여성으로서 또 안정된 주부로서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하기에 참 좋은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계리직은 일단 남녀노소 누구나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. 야근도 없고 출퇴근도 정해져 있고 당직도 없고 누구나 하기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